해상판 노크 기순. 이것을 둘러싸고 제기된 여러 의문들 자세하게 좀 짚어보겠습니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안찬일 세계 북한연구센터 소장 나오셨습니다.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이 문제가 오늘 아침 언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걱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뭐 두 번 보시기에 북한 주민의 목선 이걸 귀순이라 보십니까? 아니면 단순한 표로라 보십니까? 귀순이죠. 아, 귀순입니다. 네. 네. 최초 그 국방부 발표는 표류해 와서 이렇게 삼척한 인근에서 발견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표류하고 지금 이제 알고 보니까 경운기 정도 수준의 그 엔진 28마력짜리 엔진이 있고 그 동력 항해를 해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그 해류가 우리 남동풍이 부는 이 하절기에는 남에서 북쪽으로 아주 빠른 속도로 해류가 올라갑니다. 표류에서는 네. 결코 한국으로 삼척으로 올 수가 없죠. 표류하면 일본으로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표류는 애초에 아니었던 것이죠. 해류 자체가 다르다. 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겨울 같으면 표류하면 남쪽으로 내려오는데 여름에는 일본으로 가요. 그래서 표류는 아니고 자력 항해를 해서 왔기 때문에 이것은 뭐 처음부터 기획 기순의 의도가 있다 이렇게 봐야죠. 네. 우리 박사님께서도 안찬일 박사님께서도 그렇게 보시나요? 네, 네. 저도 뭐 똑같은 입장인데 왜냐하면 그 네 명이 복장이 상당히 그 깨끗하고 복장이 깨끗하다. 오부 네. 같지 않고 뭔가 제가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준비된 외출이었다. 그렇죠. 기순을 네. 목적을 뒀는데 네. 그래서 여기서 왜 두 명이 돌아갔는지 좀 이따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좀 의혹이 상당히 많은 그런 문제로 저도 봅니다. 네, 우리 저 신인균 대표께서는 여러 경로로 해류의 어떤 조짐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 미리 좀 예측을 하셨다 그래요. 네. 이 점에서 특히 주목을 해야 될 점이 어떤 거라 보십니까? 이게 상당히 좀 심각하다고 보시는데. 네. 저는 심각하고 이것은 국방부 차원의 거짓말 또는 그 기획 조작 이게 아니고 네. 어쩌면 더 큰 파워가 지금 작용을 한 게 아닌가. 아, 큰 파워. 그렇게 봅니다. 네. 최초에 이제 그 파도를 1.5에서 2m 정도 높이기 때문에 이 목선의 높이가 1.3m밖에 안 돼서 발견하기 힘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당시 동해 평균 그 파도가 0.5에서 0.9m였습니다. 네. 그리고 삼척항 인근은 0.2m였습니다. 네. 20cm밖에 호수 같은 그런 바다였어요. 정말 그야말로 잔잔한 바다였는데 네. 그 거짓말이었죠. 자 그런데 최초에 이제 그 낚시꾼의 신고로 해경이 한 시간 만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해경이 이제 초동 조치를 했고 그리고 해군에 인계를 했고 해군은 그것을 9km 떨어진 해군 1함대 사령부로 예인을 해갔습니다. 네. 해경이 이제 알게 되었죠. 그리고 합심조라고 해서 합동신문조 그러면은 국정원 통일부 이렇게 또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도대체 왜 왔냐 어떻게 왔냐 이런 것을 이제 신문하게 되죠. 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표류가 아니고 기획 탈북이다. 그리고 삼척항 인근이 아니고 삼척항 내에서 자기네들이 정박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기관이 해경, 국정원 그리고 통일부 이런 다른 부처가 있는데 과연 노크 기순처럼 무슨 함대사령관 하나 살리자고 별 두 개 투수타 하나 살리자고 국정원과 통일부 해경을 다 속이고 또 무시하고 국방부가 스스로 그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었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네 개의 기관을 아우를 수 있는 더 큰 파워가 기획된 어떤 그런 그 발표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뭐 글쎄요. 좀 더, 뭐 진상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얘기에 대한 결과를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뭐 신인규 박사님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좀 뭔가 좀 다른 게 있다. 아, 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아, 박사님 이렇습니다. 지금 뭐 두 사람은 또 북으로 귀환했지 않습니까? 네. 박사님의 지적대로라 그러면은 기술이라 그러면은 다 남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아까도 네. 말씀드린 대로 이게 준비된 외출로 우선 외형상 보이고 네 명이 합의가 됐기 때문에 그 장장 130km를 내려왔지. 네. 거기서 중간에라도 뭐 두 사람만 귀순을 알고 나머지 두 사람은 그냥 얼떨결에 데려왔다 치더라도 과거 이제 1987년에 김만철 씨 일가가 청진항을 탈북할 때도 처남들은 공해상에 나가서야 알았습니다. 자신들이 북한을 탈북한다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 처남 매부 간의 싸움도 있고 그랬지만 결국 한 가족이니까 왔지만 이번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두 명이 몰라서 왔다. 그래서 돌아가게 됐다. 이것은 제가 볼 땐 조금 의구점이 많습니다. 의구점이. 왜냐하면 돌아가서 네. 또 어떻게 되겠느냐고. 이게 이상하더라고요. 왜 두 사람은 남고 두 사람 가는 거야. 그렇죠. 네. 두 사람은 뭐 본인 의사로
귀순이고 두 사람은 잘못 와서 갔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땐 너무나 의혹이 많고 또 귀순 두 명 남은 귀순 그 동기도 보면은 한 사람은 뭐 가정부하러 왔다. 이것은 탈북 귀순 역사상 최초의 동기입니다. 이런 동기가 없었나요? 뭔가 조금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신 박사님 말씀대로 이게 뭔가 뒤에서 이걸 합의하고 뭔가 항상 그 북한을 좀 의식하는 네. 그런 경향들이 이번 그 목선 탈북 사건에서도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의혹들을 풀어야지 앞으로 두 사람 돌아갔다고 하지만 그 사람이 과연 북한에 가서 무사할지 처벌을 받을지 표창을 받을지 그것도 상당히 걱정되는 이거 어떻게 되나요? 두 사람 가게 되면은 뭐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아, 제가 볼 땐 처벌을 받지 표창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과거 뭐 홀로 군인으로 내려왔다 올라간 경우는 이제 표창을 받은 경우도 간혹 있지만 이건 분명히 두 명이 탈북하는데 동행했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내려왔지만 누구의 또 생각이 바뀌어서 올라갔다고 하는데 상당히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이게 좀 오늘 굉장히 좀 여론이 심상치 않은데요. 그 청와대 행정관이 이게 국방부 발표 자리에 배석을 했다. 이게 조금 전에 파워 인터뷰에서 자유한국당 백성주 의원도 이건 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신 대표님 보시기에도 그런 생각이십니까? 어떻습니까? 자, 청와대 행정관이 그 국방부 발표하는데 배석을 하고 어제 그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의 발표 내용 네. 이런 것들을 보면 청와대는 다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다 알고 있었는데도 청와대 행정관이 국방부가 그렇게 거짓말 발표를 하는데 묵인하고 같이 옆에 앉아 있었다. 아, 이것은 청와대와 협의가 된 내용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제가 그렇게 협의를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안 하죠. 안 합니까? 네. 네. 그 협의를 하면은 정치적 책임을 청와대가 져야 되는데 음흠. 협의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지금 군의 경계 실패로 해서 뚫렸다. 그러면 그 책임을 군에게 지워야 되는데 청와대가 협의를 하면은 결국은 그 책임의 소재가 청와대로 가게 되는데 그걸 청와대 근무해 보셨지 않습니까? 네. 안 하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래서 제가 아, 이게 국정원 해경, 통일부 이런 국방부 외적인 그런 부처가 이렇게 세 개나 돼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자기네들 마음대로 파도 높이 그리고 오게 된 경위 그리고 발견한 장소 이런 모든 것을 거짓 발표를 할 수 있게 된 배경에는 결국 청와대의 입김이 그 네 개를 동시에 아우를 수 있는 기관이 바로 국가안보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국가안보실의 입김이 작용한 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아까 두 명의 이제 그 귀환에 대해서 또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이제 아까 그 백성주 의원 그 방금 이제 인터뷰 네, 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때 제가 국정조사 이야기가 잠깐 나오시던데 네, 네, 국정조사를 해서 밝혀야 된다고 생각해요. 밝혀야 된다. 왜냐하면 오늘 이제 시진핑 중국 주석하고 김정은하고 지금 정상회담을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리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에 오슬로에서 G20 정상회담 전에 김정은을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자, 그러면은 다음 주 주말이 G20 정상회담이에요. 네. 그리고 오늘 시진핑과 정상회담이 북중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을 만나고 싶어 해요. 이런 상황에서 북 정부가 불쾌할 만한 일을 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어제 급히 1270억 원어치의 쌀을 갖다 북한으로 보낸 것이고 네, 그런 와중에 갑자기 이제 뜻하지 않은 4명이 왔는데 혹시나 그 합심조가 국정원 통일부에서 온 합심조가 4명을 설득해서 좀 돌아가 주면 안 되겠냐. 이러한 설득을 했지 않느냐라는 그 국정조사 할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정말로 가정이죠. 네. 정말로 방금 안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휴대폰을 빌린 사람 이모에게 전화를 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아주 그냥 그 주도적인 어떤 마음을 먹고 그 4명 중에 주도적인 어떤 그 행동을 했겠죠. 그런 사람은 이제 갈 수 없다. 전화까지 했는데 그리고 이제 그 조금 소극적인 동조자들은 이제 돌려간다든지 네. 뭐 이런 것들이 있었지 않느냐를 사실은 좀 의혹이 있으니까 네. 국정조사를 통해서라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뭐 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 이렇습니다. 지금 목숨 크기가 보면은 그 길이가 10m, 폭이 네. 2.5m, 뭐 0.8톤 정도의 조그만 목숨이라고 이제 국방부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게 발견될 가능성이 좀 힘들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레이더로요? 예, 레이더라든가 뭐 이렇게 군사적으로 봤을 때. 제가 그 수많은 해군 출신 그 예비역들하고 네. 예비역들이 저에게 많은 제보를 해오셨어요. 네. 30년 전, 40년 전에도 또는 지금도
또는 3년 전에도 뭐 그런 예비역들이 하도 이제 많이 연락이 오니까 그걸 못 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아, 예. 그렇군요. 특히나 엔진을 켜고 온다면 이것은 당연히 보는 것이다. 자, 그리고 하늘에서 P3C 해상 초계기가 4km까지 접근을 했지 않습니까? 네. 하늘에서 4km는 이제 바로 코앞이에요. 아, 그런데 정확하게 볼 수 있다. 다른 모든 그 배들은 AIS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자기의 신분과 위치, 목표, 임무를 송신하는 상선들, 그게 국제 상선 협약이에요. 그걸 다 발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AIS 시스템, 즉 나는 누구다, 어디로 간다, 뭐하러 왔다 하는 그 신호가 송신되지 않고 있는 어떤 그 배가 있는데 그럼 당연히 의심선박 아닙니까? 그걸 해군이 보지 않고 P3C 해상 초계기가 그냥 지나갔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기강 회의 뭐 근무 제대로 안 썼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은 조그마한 목선이 큰 바다에서 어떻게 쉽게 찾을 수 있겠냐 이렇게 보거든요. 사실 다 보인답니다. 아, 그러니까 네, 레이더로. 네. 네. 안 박사님, 이게 네. 지금 목선의 행방도 사실 좀 의문이 많이 남아 있는데 통일부에서는 폐기했다. 군 당국은 보관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있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네. 분명히 있습니다. 아, 있다. 예. 어떻게 해서? 예. 이 목선 자체가 대단히 북한 목선 치고는 깨끗하고 그게 이제 뭐 마력도 28마력의 엔진도 괜찮고 특히 이제 내비게이션 GPS까지 딱 달고 네. 왔다는 건 이 사람들 아주 분명한 목적지를 가지고 떠났지 뭐 물고기 잡으러 나온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네. 과거에 뭐 아주 그 북한 목선 대부분이 어선 대부분이 이제 그 금방 그냥 뭐 도끼로 한번 후려치면 그냥 나가 떨어질 정도로 이렇게 좀 낙후했지만 이번 목선은 사진으로만 봐도 상당히 잘 짜여진 그런 목선이기 때문에 뭐 그래서 그것도 이제 뭐 처음에 통일부인가요? 그 잘 모르고 뭐 폐기했다. 근데 지금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볼 땐 분명히 보관하고 있지 그렇게 깨끗한 배를 단번에 폐기시키면 그것도 의심이 가는 문제입니다. 네. 저도 뭐 상식적으로 봤을 때 배를 폐기한다는 것은 뭐 증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일종의. 그게 증거인멸이죠. 예. 폐기를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박사님은 뭐 북한에 직접 또 뭐 고위직도 하셨으니까 드릴 말씀입니다만 이런 경우가 생기면은 지금 또 G20까지 우리 신박석에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앞둔 상황에서 북한이 상당히 좀 예민할까요? 예, 예민할 수밖에 없고 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도 정부가 아까 신 박사님 이제 이 G20 이후에 또 그 전에 뭐 우리도 이제 남북 접촉을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의식한 것 같고 네. 그래서 이런 뭐 귀순 동기도 뭐 가정부라 그다음 뭐 절반은 또 돌아가라 이런 게 쪼개기 대한 명분으로 나오고 있는데 북한으로서 상당히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성격이 불같은 김정은 위원장이 뭐 이게 왜 이렇게 남쪽에서 이런 걸 뭐 또 데려갔느냐 유인했느냐 여러 가지 이제 구실을 그런 얘기를 나오면, 할 수 있다. 예, 나오면 이게 남북 관계가 좀 울그러질까봐 아마 우리 정부에서 이런 걸 신경 쓰고 청와대 행정관이 그런 데 나타나서 뭐 지휘를 했다든지 이런 의심들을 지금 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신 박사님 네. 이게 지금 뭐 국방부 발표가 좀 은폐했다 뭐 이런 논란이 되고 있는데 국방부에서 만약에 가정을 해서 청와대와 좀 조율을 해서 이야기했다 그러면 군에서는 상당히 불만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사실은 이 국정원 통일부 이러한 측의 민원을 국방부가 들어준 거죠. 네.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네. 경계 실패는 국방부 책임이고 네. 그 이후에 이것을 거짓말 조작하는 발표의 책임은 그렇게 되면 국방부의 책임이 아니고 청와대에서 기획한 일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의 모든 뭐 시체말로 독박을 지금 국방부가 다 쓰게 되는 것인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만약에 경계 실패다 그러면은 그 함대 사령관 또 해군작전사령관 이 정도 문책선에서 끝낼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상황까지 오면 이제 국방부 장관 이 정도 선까지 지금 어떤 그 책임론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내가 안 했다. 나 사실은 시켜서 했다. 이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장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내부적으로는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죠. 이게 뭐 청와대 기획이다 아니다. 이거는 뭐 굉장히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오해를 받게 생겼다는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듭니다. 사실. 청와대 행정관 배석만 아니다 그러면은 좀 일이 좀 수월하게 갈 수도 있는데 이 문제인데 이런 이제 목선이라든가 앞으로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뭐 대책이라 그러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또 이런 일이 좀 재발되지 않고 국방부가 결국에 이슈를 이거 좀 잘못 다뤘다라는 건데. 에. 자, 이렇게 지금 거짓 보고를 한 것과 경계 실패를 한 것을 분리해서 우리는 봐야 됩니다. 네. 경계 실패를 한 것은 군기강을 확립해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군이 네. 완전 나사가 다 풀려 있어요. 네. 왜냐하면 적이 없으니까. 지금이 6월 호국 보훈의 달인데 국방일보나 뭐 이런 걸 보면
유교에 대해서 다루지 않습니까? 당연히 유교 지금 어간이니까. 그런데 유교라는 걸 다루면서 북한이라는 단어가 전혀 없어요. 기가 막힌 일이죠. 북한이 전면 남침을 해서 발생한 전쟁이 유교 전쟁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피해를 입었다라는 것이 서술돼야 되는데 병사들이 그걸 볼까 봐 북한이라는 단어 없이 그냥 유교 전쟁. 이것만 자꾸 주어가 없어요. 그 정도로 북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군인들은 적이 없는데 내가 왜 이렇게 땀 흘려서 일을 해야 되고 땀 흘려서 훈련을 해야 되냐. 지금 사실은 이런 나태한 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통일정책과 안보정책은 분리해서 가야 된다. 그래서 통일정책은 안보정책은? 아 그렇죠. 통일정책은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서 협력하고 뭐 이런 어떤 그 햇볕정책적인 그런 유화정책으로 가고 싶다 하더라도 국방 안보정책만은 항상 든든한 어떤 국방 안보정책을 딱 바탕 속에 가야지 통일정책이 그쪽으로 간다고 해서 국방 안보정책도 그럼 우리도 지금 무장을 내려놔야 돼.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정말 기가 막힌 것이 국방일보 메인 일면 그 헤드라인 제목이 뭐냐. 진정한 평화는 군사력이 아니라 대화다. 이게 국방일보의 헤드라인이에요. 그저께 나온 헤드라인입니다. 네. 이 정도로 지금 군인들이 나태해져 있을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군 상층부에서 조성하고 있다. 따라서 군기강 확립은 일단 대적관부터 확립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당연히 이번에 경계 실패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한 처벌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다뤄야 될 게 거짓말입니다. 그 거짓말한 것은 그 거짓말의 주체가 누구냐 기획자가 누구냐 이 모든 것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만약에 국방부의 위선까지 있다면 이것은 정말 청문회 등을 통해서 엄중히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어디까지 확산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뭐 청와대에서는 이 브리핑에 대한 알고 있었다 귀했다 이런 게 대해서는 좀 유감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뭐 명확해지면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해명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안 박사님 이게 지금 우리 신 박사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은 뭐 군의 기강이 해이해졌다 또 최근 뭐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평화 기조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군사 전력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나와 있어요. 북한에도 우리하고 똑같은 기류가 있을까요? 예, 뭐, 있을 수 있습니다. 판문점에 그때 그 4.27 정상회담에 나왔던 뭐, 박용식, 무력상, 이명수 총참모장 이런 사람들이 네. 돌아가서 한 달 만에 다 군복을 뽑고 신진 세력으로 교체됐는데 어쨌든 북한은 아직도 대내적으로는 우리 대한민국을 적으로 보는 관점이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만 너무 빠르게 변하고 또 우리만 북한을 의식한다는 거죠. 북한은 미국이나 물론 뭐 미국보다는 지금 일본을 적으로 상정하면서 이 계급교양 반미교양이 조금 그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군인들 이렇게 탈북해 온 사람들 만나보면 하나도 그 변한 게 없습니다. 따라서 제가 볼 땐 우리만 너무 그렇게 외형적으로 뭐 평화 이런 데 포커스를 맞출 게 아니라 군대는 우리 군은 모든 군은 군대로 안보 태세를 철저히 갖추면 그것이 오히려 더 힘이 돼서 북한이 우리한테 숙을 얻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저도 알겠습니다. 뭐 평화라는 것이 단단한 껍질 속에 들은 과일과도 같다라는 말이 생각이 나는데 뭐 짧은 시간이라서 두 분 말씀 좀 더 듣고 싶습니다만 이만 여기서 이만 좀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과 북한 목선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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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